유니모 테크놀로지로부터 채터박스 제품을 제공받아 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채터박스 영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채터박스 영상을 마치고 나서 댓글로 몇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페어링 방법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디테일하게 찍어봤습니다. 채터박스는 전원 버튼을 통해서 페어링을 시도합니다. 휴대폰 연결도 마찬가지고 제품 간 페어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페어링을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헬멧을 안 쓰고 있다면 빨간색, 파란색 불이 점등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헬멧을 쓰고 계신 상태에서 페어링을 시도한다면 어차피 안내멘트가 오디오로 나오기 때문에 안내멘트 소리를 듣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 어중간하게 버튼을 눌러서 손을 뗀다면 그냥 전원이 켜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페어링 모드에 들어간다는 멘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어링을 시도하겠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죠. 아무 불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뒤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전원이 켜진 후 손을 떼는 게 아닌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소리랑 같이 들려드릴게요. 손을 떼지 않습니다. 눌렀습니다. Welcome. Bluetooth pairing.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오가 들린 상태로 페어링이라는 오디오가 들린 상태로 손을 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상태로 휴대폰에 블루투스 모드로 들어간다면 채터박스라는 기계가 검색이 됩니다.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오디오 또한 안내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불이 계속 들어오다가 블루투스 연결 멘트가 나온 후 파란색 불이 점등되면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끝난 겁니다. Welcome. Bluetooth pairing. 자, 그러면 인터컴 페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연결은 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근거리 통신을 위해서 연결 진행 과정과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링 모드 안내가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Welcome. Bluetooth pairing. 멘트가 나오고 손을 뗐고 다시 나머지 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헬멧을 연결해 두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헬멧이 있다면 다른 헬멧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빨간색, 파란색 불이 껌뻑이기 시작하고 두 기기가 모두 대기 상태가 됩니다. A 첫 번째 기기가 되든 두 번째 기기가 되든 다시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한 번 눌렀고 Intercom mode 1. 인터컴 모드 1 connected. 인터컴 모드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 후에 이렇게 동시에 똑같이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피커, 두 번째 기기는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아서 오디오가 넘어가는 걸 들려드릴 순 없지만 제가 미리 테스트해 본 결과 이 상태에서는 두 기기 간 통신이 아주 잘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기기가 페어링 된 상태로 야외에서 얼마나 거리가 나오는지, 타사 기기와 통신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여러 기기가 동시에 통신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luetooth pairing. 한번 눌렀고 Intercom mode 1 connected.